아니에요. 돈을 들어오게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 돈이 들어와.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돈 쫓아가면 추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과 말과 몸짓으로 행할 때 그 복은 들어오는 거다. 알아야 됩니다. 추접하게 하면은 돈이 나를 죽여요. 알아야 돼. 돈이에요. 돈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잡았습니까? 열 가지 음식을 갖다 놓고 좋은 거부터 먹어봐요. 계속 좋은 거 먹고 나쁜 거부터 먹으면 계속 나쁜 것만 먹어. 제가 사과 얘기를 하려 하는데 시간이 없네. 못하겠네 그건. 이 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식욕, 네 번째 명예욕, 다섯 번째 수면욕이야. 쉬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오용락이라 하는데 이 세상은 오용락이 꿀입니다. 꿀이라고 아시죠? 꿀이지만은 그게 독이야. 잘 쓰면 그게 꿀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 불교는 그것을 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지고 놓고 가지고 하는 중도 사상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부처님 말씀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이 말하셨지요. 깨달은 것이 뭐야?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연기는 아시죠? 이것이 있는 용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용으로 이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용으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 용으로 남편이 있지. 남편이 없으면 아내를 할 수 없어. 호러미야. 부부로 하는 것은 남녀간이 합할 때 부부예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아들, 딸이잖아요. 부부가 없다 하면은 어떻게 아들, 딸을 태어나? 부처님이 주지도 못하고 어떠한 신이 아들, 딸을 점지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확실한 진리예요, 이게. 그 연기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진멸도 사성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공부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중도법을 깨달으셨고 무아법을 깨달으셨고 무상법을 깨달으셨고 그 길을 해결하는 것은 팔정도다. 팔정도 알죠? 여러분 팔정도예요. 팔정도. 또 좀 더 대승보살로 내려간다면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그것은 오용락을 잠재우고 이 5대 결사, 조계종사 하고 있는 5대 결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사상이에요. 그 사상.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세상에도 행복하게 살고 내가 떠난 세상에도 행복해지고 자자손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연기법이고 사상제고 팔정도고 육바라밀이야. 이걸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셔서 6년간 갖고 끝에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 이상하다.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하면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덕성을 지음일까 했구만.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본래부터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성이 있는데 이 오용락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그 오용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 오용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하셔서 부처가 돼서 45년간 설법하시고 열반해 주셨다. 뭘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알기 위해서. 스님들 공부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부처인데 오용락 가래에 가려서 이렇게 중생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출가야. 알겠습니까? 진짜 출가는 이겁니다. 진짜 출가야. 소유하지 않는 건 무소유. 진짜 출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도 출가예요, 그게. 오용락에 물들지 않고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12 연기를 보고 무상, 무아, 중도, 사성제, 팔정제, 육바라밀 이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부처님, 아란 존자가 물어봤잖아. 아이고,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뭐든지 법을 물어보면 갈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부처님 안 계시는 세상에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야, 내가 80 살았지만은 더 살아봤자 더 살할 게 없느니라. 더 살아봤자 그게 그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뭐 먹으면 하루 가지요. 내일 또 일어나면 뭐 합니까? 그거 하는 거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또 자고 나면 뭐 합니까? 그거 하지요. 한 번 해보면 됐지 열 번 해보면 뭐 할 거고. 그래서 부처님도 야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하라. 법에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오용락을 의지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용락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사용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면은 생사에서 초탈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야. 부처님 6년간 고행하실 때 고행했지요. 나중에 니언사를 건너가지고 정각산에서 나와가지고 부따가야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아, 고행만이 다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그리고 뭘 의지하라 그랬습니까? 조계사에서도 늘 5개 보살계 하지요. 팔제계도 하고 그거 자금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다 지키면 부처님이고 다 못 지키면 중생인데 그래도 그 법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불자야. 세속의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3개, 5개, 48개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게 법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 여유주야. 스님도 그걸 지키면은 여유주고 신도도 그걸 지키면 여유주야. 여유주는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자유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 많이 걸리지요. 걸리는 것은 중생이고 걸리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야. 허공이 걸림이 있습니까?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한 거야. 허공은. 허공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면서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불자로서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에 행복하고 하는 길이 그 길이다. 여러분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몸은 출가 못해도 따라서 하세요. 몸은 출가 못해도, 몸은 출가 못해도 마음은 출가합시다. 그거 약속했죠? 그러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 하고
비겁한 짓은 하지도 따르지도 말라. 게으름 피우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도 말라.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탑을 쌓는 일이다. 나쁜 생각이 나쁜 벗이요, 좋은 생각이 좋은 벗이다. 나쁜 생각을 따르면 걱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따르면 기쁨이 생긴다. 오늘 5대 결사 출가부터 열반제 우리 신도가 조계사로부터 전국에 이 운동이 확산돼서 불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꼭 지키는 것이 불자된 도리다 하는 걸로서 오늘 입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